안녕하세요. 세아나입니다. 최근에 계속 세차 용품을 해외에서 가져오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세차 용품을 쓰는 게임을 가져왔대요.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아, 게임 이름이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아, 저희가 게임을 진짜 못해요. 제가 뭐 잘하는 게임이 없어. 사실 뭐 게임 해봐야 뭐 진짜 뭐 아니야. 우리는 세차 유튜버이기 때문에 세차에 그러니까 관련된 세차를 안 해볼게요. 계속해보면 커리어 모드로 시작하시면 돼요. 커리어 모드. 바닥 벤 청소하기. 일단 우리가 영상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차 보여주지 말라니까요. 모닝뮤를 구해오라고요. 모닝 금방 끊을 수 있는 그런 차. 소형차. 거들 써네. 쇼건이네요. 일단은 근데 고압수가 가로로 돼 있는 게좀 불편한 것 아, 그러네. 같아요. 애초에 아까 고압권 너즐 돌리는 키 봤잖아요. 어, 발전. 네. 위에서 아래로 샀는데, 오. 점프해서 되네, 이렇게. 아니, 사람이 점프를 위에서 저렇게? 이렇게. 오, 야, 이런 점프력이면? 스파이더맨이지, 이게 뭐. 좋아요. 일단은 오염물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 됐네, 오, 됐어. 아니, 잠깐만, 차를 밟고. 차 위에 올라가서 이거 원래 했대. 발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 탔겠지, 설마. 그치, 뭐, 사다리 같은 걸로 밟았겠지. 도장면이 벗겨지는 거냐, 지금? 뭐해? 젖어 있어서 젖은 거 표현되는 거. 오. 아무거나 준비해서. 한번더 올라가면. 오, 올라가네. 올라가네. 좀 아니잖아. 차 오른쪽에 사다리 있는 거안 보여? 어, 그러네. 그럼 올라갈 수 있는데 뭐하러 사다리 있는데? 이러면 새 차가 아니고 폐차잖아요. 일단은 이거 오염물 떨어뜨리고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보합성만 써도 좀 좋죠. 그래서 프리오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와, 이걸 그렇게 한다고? 이거 근데 너무 재미없게 하고 있어요. 이게 노즐도 바꿀 수가 있다고. 어딨어요? 그러네. 오. 오, 아, 막 20도. 각도 조절 뭐 이런 거야? 처음에는 한 40도짜리로 떨구는 걸 위주로 이렇게. 오, 훨씬 낫네. 더 빠르네. 아, 근데 오염이 되게 아, 그러네. 안 되네. 안 잘한다. 씻기네. 또, 가 크다고. 이게 잘 만들었다니까, 게임. 그러네. 이거 좀 디테일하네. 25도로 써봅시다. 25도. 프리미엄 없나? 그러니까 뭐 폼레스 같은 거 없어요, 여기? 반짝거렸어. 이게 다 됐다. 아, 이 휠이 다된 거예요? 물로만? 아, 지금 휠을 깨끗하게 하니까 2달러를 벌었어. 아, 오염도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네. 아. 휠 아니다. 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세를 바꿔서 사. 잘하네. 마스터죠. 이게 해본 거 아니야? 아유, 아니요, 아니요. 3달러 벌었어, 지금. 돈 벌었어? 어. 외화벌이. 자기 차에 나왔는데 왜 외화벌이. 깔끔. 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는 네.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해봐라. 또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얘는 그냥 맛보기 이런 게임도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싫어하시겠다. 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게임도 있고 저런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잖아. 이게 찐이에요, 이게. 이거 뭐네? 이거 또 세차, 딱 보니까 세차하는 거 이거 같은데. 모터가 뭐? 나? 뭐? 카? 뭐? 디테일링? 뭐? 시뮬레이터. 아, 못 봤어. 이거 읽고 있었는데. 이거 처지네. 아, 씨, 참나. 내가 이거는 조금 깨놨어요. 도구를 여러 가지 쓸수 있게. 아. 처음부터 또 이럴까봐 이거 준비했지. 샀어요? 혹시 돈 주고? 내 자비로 샀어요. 아, 유료 게임이요? 그렇지, 당연히. 진짜로? 요즘 게임은 다 유료 얼마야? 아, 근데 소개해드려야지. 이 게임이 지금 할인해서 14,600원. 비싸네. 근데 할인 안할 때는 2만 원대예요. 어디? 뭐, 스팀에서. 스팀. 이제 맞아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아니 무슨 방탈출 게임이냐고? 그렇다. 약간 그런 밀실 느낌인데. 아니 정신 차리니까 너한테 참 소우야? 소우야. 소우야. 게임을 시작하지. 일단 한번 둘러봐요. 뭐가 있는지. 여기 뭐 전단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사요. 뭐야? 이 새끼가 돈 내라고 이 새끼. 아. 저돈 내라는 거야. 아. 왠지 저 작업 따위 가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건 내가 미리 세차해놓은 거. 아. 부사장 세차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나? 나 진짜 꺼진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왼쪽은 완료가 된 거, 오른쪽은 안된거딱 비교해 봐. 이거 이렇게 들어온 거 내가 깨끗하게 닦아. 이거 그냥 습식 코팅했구만. 아. 딱 보니까 보인다. 딱 보니까. 광고가
퀄리티한 게 이게 필드 저거 아 좀 안타깝네. 저 얼렁 뚱뚱이 한데 광이 나는데 지금 이거 봐 광이 나. 에이 됐어 안 봐도 됐어. 저 지금 필코팅이 아니라 왁스 갖다 필코팅 해버렸어. 보여? 이런 애도 고체 왁스인가? 페인트. 그치, 여기서 이제 차를 고르는데 네. 제일 어려운 걸로 해요. 이게 일단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거 같네. 그럼 그거 가야지. 돈 많이 주는 걸로 이왕 하는 거 한 대 닦는 거지. 작업 수라. 시트 탈거를 해야 된다고 본 거 같은데? 잠깐만 뒤로 가기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어. 고르면 끝이에요? 네. 잠깐만 이게 뭐야? 차를 어디다 옮길 거냐 이건가? 네. 우리가 아직 처음 시작이라 차고가 하나밖에 없어. 차 한 대밖에 배치를 못해요. 아~ 이게 나중 되면 두세 세대 같이 받아서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한데. 오케이. 배치했어요? 오! 배? 이거야? 이거 딱 좀 약간 그 벤 그거보다는? 네. 뭐야 이거? 에휴 애들 타는 차가지고 딱 보면은 저게 순서가 네. 차 청소, 실내 청소, 창문 닦기, 바퀴 청소, 자체 연마? 이거 폴리싱까지 된다니까요? 근데 프리오시가 없어.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래. 차 청소 안에 그치 차 청소 안에 해봅시다. 일단 뭐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문을 보세요. 뭐야 이 새끼. 이거 아이고 야 피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뭐 하자고. 에이 곰팡이가 피었네. 이건 디테일에서 보내야. 아니 우리지 지금은 그래? 야 살인이 일어났나 본데. 이거 이거 포기할게요. 안 된다 그냥. 아이 곰팡이 같은 거는 150만 원 주시던데 이거는 교체밖에 답이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해보긴 해봤어? 그럼 일단 차체 아닐까? 차체 그치 차체? 딱 안 해 역시. 됐어요 들었어 이제. 그러면은 일단 문을 닫고 고압수 쏘기 전에 문 열고 쏴보자. 고압수 세척기 갖다 저 실내 쏴보자 한번. 아니 쏴봐. 오 들어가네! 아니 방수대. 아 벽이 있구나. 안 들어간다 우리 버텍까지. 안 되네. 들어가야 유튜브 각인데. 그러니까 막 썸네일도 막 차 망치고 모른 척 해봤습니다. 도저히 손님 이건 못 봤습니다. 약간 이런 거. 손님 이건 아니잖아요. 딴 데로 가세요. 이런 말. 아니 너무하시네. 막. 세차를 해볼까? 좋아. 어지러운 정도로 확인하세요? 어지러운 정도가 뭔가? 그러니까 더러운 정도. 이게 번역의 오류다. 아니 더러우니까 어지럽지. 이게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네. 그치. 왼쪽 오른쪽 누르면 빨간색. 이걸 쏘면은? 아니 뭐 피냐고. 간단간단하네. 근데 이 차는 비딩이 좀 있네. 아, 좀 깨졌다. 약간 유럽식 비딩이다. 진짜 아니 게임 안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랬어 지금 방금. 아, 뭐라고 욕했죠? 진짜, 아니. 진짜 변태들 같다고? 야 품권 있어. 그러니까 품권 바닥에 안 써요? 오 그렇지. 오씨,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어지러워요. 잘 쓰네. 야 품권 하나는 내가 우리나라 1등이야 1등. 이거 이렇게 이거 앉는 게 있다. 하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압수 이렇게 내려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송구와 하단이 좀 맞게 해서 데드리프트 할 때처럼 그렇지 그릴 속까지 싹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러고 이제 좀 불려줘야지 이제 본넷은 좀 넉넉하게 불려주고. 아 진짜 현실처럼 하고 남양 피고자 뭐 그럴까? 아니 왜 피고 불려? 게임이잖아요 게임. 왜 현실과 게임을 혼동해요? 불려내는 거 아닌가? 그렇지 게임에서 약간 그런 리얼리티를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오늘 해보자. 어떻게?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안 돼 스월라. 깨끗해지고 막. 아니 잠깐만. 왜 겁나래? 맞아 뭐야? 저거 최근에 감독이 갖고 온 그거 같네. 뭐 광택 일어나네. 그치. 그거 얼마나 좋았는데. 야 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기 수월이 난지 안 난지 몰라. 아. 그렇게 해서 150 받고 보내자고. 아니 근데 광택까지 다 해놨다고 하면서. 아니 근데 아 그럼 바꿔볼 거야? 그래요 고업 싸우자. 겁나 뭐라. 라면도 안 갖다 주면서. 고업 세척기. 안 되겠어. 진짜 아니 좀 빠르긴 하네. 아 이제 하자. 져주는 척이라도 하면서 에이. 그냥. 차는 이제 깨끗합니다. 어디서 있어? 오른쪽. 오 됐네. 네. 근데 드라잉 해야죠 이제. 그럼 아까 그 수건? 그 수건? 아 드라잉 타올이 아니라 아, 강동규 타올이 아니네. 아 어느새 올랐다. 좀 큰 거 없어요 진짜 드라잉 타올? 뭐 서든어택 하면 안 돼요? 그냥 좀비 게임 이런 거 하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컨텐츠가. 아 이거 얼마나 박진감 있고 재밌잖아요. 아, 차는 깨끗하면 떴네. 그래.
그러면 이제 어, 천장 물대나무 저거. 어디 물대나무? 어 됐어요. 오케이. 아, 잘 봤어. 물대나무 안 되지. 오 진짜 라면 진짜 라면. 오 너무. 아 나 새콤달콤 주세요. 저는. 씨, 근데 이런 거라도 예? 후불이요 후불. 13만 원 나왔는데 이게 내가 비싸. 촬영 중이니까 잠깐만. 네, 후불로 할게 후불로. 회사에 우리가 왜 우리 돈을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탈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여기 이게 타냐고 이거를. 그 다음에 잠깐. 아 스팀이네. 도구를 탈거 이거 타고 되네. 탈거 됐어요. 뭐 문제 하지? 약품 문제 일단 조져야겠지? 그렇지. 좀 뿌려놔야 돼. 겁나 뿌려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싹 뽑아내면 편한 간단한 애들 하는 걸 가지고 저 이걸 아이고. 저세 체험품 뭐냐 근데? 저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디 브랜드야? 마프라인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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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봤지? 야 깨끗해졌어. 야. 이 깨끗한 거랑 옆에 이대로 사진을 찍어서 고객이 하루당 30만원인데 저거 나머지 어떡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지. 아유 이거 알판도 있어. 이거 위해서 이렇게 쓰세요? 아이고 고객님 이거 병나요 이미 났을 수도 있고 이거는 폐암 먹 아이고 거의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담배 태우시는 것도 아이고 애 있으세요? 애가 있는데 이거 가? 아 혹시 낫네. 고객님 매트 색깔이 원래 브라운이었어요. 아이고 뭐야 토를 한 거야 똥을 싼 거야 이게 뭐야 둘 다? 이 정도면 뭐 어디 피크닉 가서 돗자리로 쓰다가 아니면 좀비 나오는 데 갔다 왔던가. 아니 이게 일일이 눌러야 돼 이렇게? 우리 드리고 쓰고 진짜 드리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아니 앞분에 넣어서 쓰면 되지. 앞분이 없잖아 지금. 앞분 없어요? 없어. 어 덜 지워졌다. 대충 해. 자자자자자자 어, 진짜네? 좀 대충 하니까 진짜 안 지워진다. 성심성의껏 닦아야지. 옥성이야 실내 전문가야 진짜로. 걱정하지 말아. 대한민국 1번 외부는 내가 1번 내부는 네가 1번 해. 아 그냥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유리야 이게? 유리예요. 아 그냥 아, 이거 그냥 닦으면 안 돼 이거는? 뭘 뿌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어 이거 돌려보면. 아 있네 에헤이 도장맨 다 추네.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미끄러이 다 닦아줘야 돼 이렇게. 아 스프레이가 좀 별로인가 봐. 아니면 좀 가까이 가서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최대한 가까이 간 거야. 등치가 크신가? 그치 본인은 원래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뭐 보고 울니? 그러니까 안돼 왜 보고 이렇게 웃는 거지? 우리 사람 봐먹는 거 가지고 라면인데 아 진짜 못참 아니 너는 왜 가? 그 뺏어 먹지 좀 마 오늘. 촬영 방해하지 말고 나와. 우리 이거 영상 편집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개 맛있게 먹네. 한 입? 아니야. 아이고야. 와. 차에 다 튀었어 오늘 유리세정제. 근데 그러니까... 그래 원래 바이스 코팅이 좀 돼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세차 조준이 날라가는. 상관이 없는데. 원래 있었던 얼룩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폴리싱 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원래 그랬다 그래 원래. 됐네. 안쪽 요리를 안 닦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뿌예? 야 안쪽을 설마 닦으라 그러냐 정말 그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장면 안 닦아서. 썬팅이 좀 진하게 되네 뒤에가. 아, 좋아 아주 완벽해. 자 오케이 됐어. 바퀴. 너무 쉽다. 진짜 인테리어 연마 좌석 휠. 간단 애들 하는 것 같다. 이걸 해보라고 한. 오케이. 오. 휠브러시도 있어. 오케이. 갈면. 이거 두 개야? 네. 저 이제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주황색 원을 잡고 간다. 그렇지. 오우 깨끗. 휠하우스. 야, 너 닦인 거야? 갈변이지 이거는. 아 이거 힐이야 이게? 네. 아. 오우 마음 편안해져. 아 초록색이 되면은 깨끗해지는 거야? 아직 모르겠는데? 뭐가 맞지? 점점 게임에 흥미를 잃어가는 거야. 아 이게 뭔가 싶어 지금 이게 뭐. 게임에서 조차도 세차를 하고 있으니. 맞아 아니야 그럼 진짜? 어디가? 한숨 쉬면서 가는데? 더 생산적인 일하러 가는 거구나 이게.
이제 연막. 연막? 아, 이제 폴리싱 해야 돼? 아, 연막 키트. 아, 죽었다. 원래 도장 이랬다고 하자. 이렇게 둘이 악덕이었어요? 예? 네? 악덕이었어요. 저희 업체는 정정당당하고 깔끔하게 고객만족도 1위.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 고객만족도 1위여도 저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인건비는 또 나와야지. 유튜버인데. 정말 꺼내야죠. 뭐야? 호구 지휘봉 아니야? 그거지 이제 그 3단봉? 아 지금 그 빨간색이네. 아 요게 소리야. 그러면 얘를 돌려. 뭐야? 연마하기 전에 제거하고. 이거 제대로 안 됐다니까 세차를. 맨 밑에. 아, 이걸 들고 가서 알고 없어 알고 패크로. 그러면 아 소모품이네. 아 진짜. 닦아내 닦아내. 아 저기 뿌옇게 남네. 그냥 닦아내면은. 아 휠 아 다 닦았는데 씨. 아 사연남 세차 못하는 거 인증.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면 어디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아 눈대 좀 보면 봐도 뭐 더 빨갛게 뜨는데. 저도 이게 엄청 많은데 좀 그냥 눈대 어차피 폴리싱 할 거니까. 아 유리세정제 뿌려놔서 그런가 보다. 괜히 문사했네. 트리거가 이상했어. 트리거 물량 같았어. 아, 트리거가 너무 이렇게 퍼졌어. 아, 너무... 그런데 그런 제품이 가만히 있어 진짜로. 아. 미스트 주날 이거는. 엄마 키트를 들고 프레쉬를 비춰봤을 때 괜찮다. 아 여기가 스크래치 난 건가 이게? 그쵸 빨간색. 엉덩이 쪽에도 있었어요. 대충 보는데 거품을 제거 진짜 아 이거 큰 거였네. 아 여기 아유 하단을 제대로 안 했네. 아 마이 미스테이크다. 아 하단을 다 안 했네 이거. 아 카점프가 없어서 그래. 통건만 쓰고 때렸잖아. 아 그러네. 아 그치 하단에는 찌든 때가 안 붙으니까 통건을 안 없었어. 그래서 손 대면 뒤에 또 저거 솔로 할까봐 일부러 안 했다. 어쩔 수 없이. 아 그치 하단을 다 안 하셨어? 아 미트질을 해야지. 게임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 이런 게 좀 번호판도 있었구나. 어 여기서마다 수월이 엄청 나가. 아 그게 수월이에요? 네 이제 수월이에요. 이제 가서 왜 내가 하고 있죠 근데. 원래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맨날 답답하면 맨날 지가 하고. 아 컵파가 돼요 이게? 오케이. 아이 좋아요. 와 잘 보네. 어이 핸들링 좋아. 어이 재도장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아시는 데 있으세요? 세하려면 아니 이거 빛 라이트로 비춰야지 그걸로. 아 그래요? 이렇게 보라고. 아, 오 아, 멘탈. 이건 교체하셔야 돼요. 아이고 고객님 여기가 제일 손 닿기 어려운 부분이. 아우 이거 고객님 이거 마트 갔을 때 주차하시다가 들고 맞죠? 아 진짜 다들 여기 이렇게 해서 오세요. 라스트 배미러가 뭐예요? 어디 배 배미러가 아니라 배미러라 돼 있는 거구나. 서로 들고 제일 클릭해봐요. 왼쪽 클릭. 그치. 아. 이게 뭐야? 다리 오신 거. 이렇게만 되는 거야? 깨끗. 보셨죠 고객님? 저 이렇게 작은 부분 놓치지 않고. 근데 유막 제거는 하셔야 돼요 진짜. 진짜 너무 위험해. 네. 근데 유막 제거는 뭐 아시다시피 조금 추가금이 좀 들어가긴 좀 하지만 들어오고 안전하다 진짜. 어?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유막 제거 관심 있으시면은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주세요. 차라리 우리 패키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기본 서비스로 이렇게 일단 오늘은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지인분들이 막 좀 보내주시고. 다 됐네요. 이제 다 된 거 같네요. 됐다.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전화해서 고객님한테 끝났다고 전화를 해야죠. 그 왁스는 왜 안 발라요? 그 다음에 꼭 오시라고. 아 사진을 사진 찍어야 돼 이거. 방도샷은 필수지. 옆면만도 보여야 돼. 어 그치 살짝 기울여줘야 돼. 그치 그치. 환자들은 이런 거 같더라고. 맞지? 아 우리 찍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유튜버 맞다. 찍어 스페이스 봐. 아, 예술이다 예술. 제일 낫다 제일 나. 고객님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손을 거치니까. 아 이거 정말 잘 오셨어. 차를 반환. 예 반환. 예 반환해요. 만족이 하시고. 과연 별 별점 있어? 당연히 다섯 개지 당연히. 고객 만족도 1위. 네. 4점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 내가. 이게 끝인가요? 네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근데 살짝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 꼭 한번 아 이걸로 보고 마세요.
아니 좀 사서 필요 없는데? 근데 또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약간 옛날에 롤러코스터 타이쿤 이런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걸 사지. 그러네. 뭐 저희 다음에 뭐 찐세차 하는 걸로 찾아뵐게요. 네, 마지막으로 광고 영상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요즘 멋있는 노래로 사주. <3주. 웃음> 반대로 돌려주고 나 음악도 좀 주변에 넣어주고. 위로 갔다가. 그렇지, 위로 갔다가. 마지막에 더러운 거. 쫑!